그만 좀 해.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? 이제 나도 진짜 지쳤어. 미안해.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기까지 난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린 것 같다.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. 그저 세상에 몸을 맡기는 것이면 충분했으니. 형! 아 형 근데 요새 뭐하고 지내요? 그냥 그렇지 뭐. 아 맞다. 형 그런데 저 이번에 사진전 하는 거 아시죠? 형 괜찮은 사진 몇 장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돼요? 아 근데 나 카메라 한 잡은 지 좀 오래됐잖아. 아 그래도 그 실력 어디 가요 형? 아 몇 장만 주세요. 글쎄 줄 만한 게 있을지 미안하다. 나도 요즘 많이 바빠서. 아 혹시 그래도 괜찮은 사진 있으면 꼭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. 야 손장준! 아 형 저 먼저 가볼게요. 네 제가. 꼭 한번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
멋진 추억이었다. 다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순 없겠지? 어쩌면 시간이란 풍경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. 지나버린 풍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. 하지만 풍경이 아름다운 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지 모른다. 마치 추억이 내 안에 남아 지울 수 없는 삶의 향기를 남겼듯. 안녕하세요. 인간은 한가인이다.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있다. 그것을 받지 마라. 차별당하고 해고당하고 다치는데 치료도 해주지 않고 병원비도 안 내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급 안 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. 우리라는 것이 한국의 로마의 그리고 세계에 있는 세계 시민들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인간이라는 한 가지를 보면서 서로 탄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자기 자유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. 네, 이게 목적이에요. 오늘 꿈이기도 하고. 조심하세요.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그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냥 뭐 물질, 뭐 기계 문명의 재미 뭐 이런 것들. 네, 내가 바라는 이 사회도 조금 더 이제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. 만남과 만남, 아픔과 꿈,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순간. 그 순간은 내 생에 가장 가슴 뜨거웠던 날들. 세상의 문턱에 서서 내 기억 흐려진 초점을 맞춘다. 형 사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? 다시 사진 찍을 생각 없으세요? 형 사진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. 언젠간 다시 잡겠지.